이제 제법 찼네, 알이. 단단하게 차가고 있네. 양상추가 자꾸 입이 배가지고. 양배추가 지금 300평에 우리 집거 150평에서 450평. 양배추 하우스에 재배하는 방법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씩 심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통이 안 져가지고 아마 조만간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양상추, 저쪽에 양배추. 양배추. 그다음에 여기는 애호박. 그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양상추. 아유, 양상추가 입에 뱄네. 양배추. 아유, 잘생겼다. 농작물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헷갈려요. 잘 컸쥬? 그 다음에 오늘은 고수를 나눔해 주려고 저쪽 애호박도 많이 컸고, 여기가 애호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4, 500평 될것 같고, 여기는 노지에 있는 고수. 얘도 한 일주일 정도면 수확할 것 같고요. 옥수수. 그리고 요 밑에 2,000평 안 될려나? 아니야. 요거는 이제 애호박. 호박만까지 다 써. 채웠고, 저쪽에 하트삼. 그 여기 보면은 화이트 핑크 셀릭스. 이게 가로수로 되어 있어요. 예쁘죠? 저쪽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고수를 드림, 나눔할 거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서, 요거는 이제 새로 심은 게 나오는 중이고, 저쪽 끝에. 요거는 벌 때문에 꽃을 놔둔 거예요. 토종벌을 키우기 때문에. 여기도. 요거는 사과대추. 대추인데, 큰 대추.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 옆에 있던 고수를 다 뽑고, 새로 고수를 키우는 중이고, 새들이 신이 났어. 여기 쬐끔 있는 거, 요거를 뽑아서 주려고.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 뽑아서 줄 거고, 새가 못 나가서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요 하우스는 사과대추하고 요렇게 두줄 겨울엔 김장배추 심어서 먹고, 쪽파 심고. 이건 텃밭용이에요. 일단 얘는 쪽파입니다. 쪽파 엄청 많죠? 요거는 이제 종자로도 나갈 거고, 씨앗 종자로. 그다음에 다시 심어서 심는 적기만 맞추면 김장철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도 할수 있고. 자, 아침에 이렇게 이제 밭을 한 바퀴만 돌아도 여기 이거 낫으로 끊는 게 낫네. 이렇게. 오, 이게 무슨 고수가 샐러리처럼 컸네.
엄청 컸죠. 요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건 드시니까 조금 뽑아서 오늘 비누 택배 나가는 게 있어서 거기 갈 때 같이 드리려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또 한 건을 너무 많이 주면 또 감당을 못 하시니까 이 정도. 알아서 위에 요리님만 드시겠죠? 자, 이 정도. 한 몇 포기만 뽑아도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고수향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나눠 먹을 거예요. 요것도 또 나눠줄 거예요.